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소나무 전지, 거대한 소나무, 정말 엄청 큰 소나무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작업은 처음이죠. 절대로 따라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늘 강조하지만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소나무 전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그리고 큰 가지부터 작은 가지로 돌아가면서 나선형으로 해 나가야 전체적인 수형을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다듬어가기 수월하다는 겁니다. 큰 가지는 수많은 장가지들을 갖게 되면서 새순호 자람이 점차 느려지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지를 하여주는 것입니다. 소나무 수형이 완성된 소나무들은 그때부터 모양이 변치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점점 중후한 멋을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나무 꼭대기 15m 정도 되는 위치에는 지표에서와는 달리 바람이 강하면서도 방향이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이리저리 막 뒤바뀌어 불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현기증이 일어나기 쉬워가지고 자칫 돌이킬 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전장치를 묶고 해야 되겠습니다. 차를 타면 차멀미를 하고 배를 타면 배멀미를 하듯이 나무 위에 올라가면 바람에 따라서 한 30cm 이상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전후 좌우로 휘청거리기 때문에 사람이 땅을 보고 나무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현상 때문에 멀미 현상, 현기증이 잘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무 꼭대기에서 서서 작업하는 일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는 15m 정도 되는 약 80년 된 자연 소나무입니다. 큰 소나무일수록 꼭대기에서부터 전지를 해서 내려오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로 보게 되면 수형의 틀을 잡아내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무 수형을 잡을 때 기준이 되는 머리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소나무는 전체적인 안정감을 줄수 있는 기준점, 중심이 되는 머리를 어디를 잡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나무 수형은 곡진 기형이 아닌 일자로 쭉 올라온 수형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중심점을 잡아내는 것. 그래야 안정감을 줘가지고 가치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나무에서 꼭대기가 기준점이 되는 것이 시각적 무게중심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 나무의 경우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게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은 낮지만 한 3m 정도 밑이죠. 이 기준점을 요 아래 잡는 게 좋겠습니다. 2층 단독주택이 가장 일반적인 전원주택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현재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정원수로서 또는 조경수로서의 수목의 키는 5m에서 7m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키가 모자라서 가치가 높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키가 너무 커서 가치를 높일 수가 없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원줄기를 잘라가지고 키를 낮추는 것도 효과를 줄수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도 잡으면서 키를 낮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게요. 원줄기 연장기를 잘라서 3m 정도 키가 낮아지게 되어 키높이가 약 12m 정도가 되는 셈이죠. 꼭대기 원줄기 연장기를 잘라서 키를 낮추고자 할 경우에는 머리가 되는 기준보다가 눈에 띄게 낮춰주는 게 눈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 높이를 갖다 기준점하고 비슷하게 두지 말고 기준점이 있으면 거기보다 확실하게 낮게, 시작점은 그렇게 줘야 멀리서 봐서 중심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기준점이 일단 정해졌으면 기준을 머리에 두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낮추어가면서 아래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피라미드형, 삼각형형의 모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높은 나무는 큰 가지나 원줄기를 자르게 되면 그때부터 흔들림이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스스로 자기 체중 중심에 맞춰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무게를 버티는 균형을 유지해 오다가 어느 하나를 잘라버리게 되면
나무도 불안정하게 돼가지고 스스로 반응을 하면서 위태롭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갖다 사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냥 이 넓은 쟁반을 갖다가 다섯 손가락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다가 갑자기 네 손가락이나 세 손가락으로 받치게 되면은 이걸 갖다 움직여가지고 자기 자리를 가운데를 찾을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태하겠죠? 그러나 가운데 중심점을 딱 잡으면 괜찮은데 잡기 전에는 다섯 손가락으로 있다가 네 손가락 되면서 중심이 이동하지 못한 과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꼭대기 나무든 옆에 있는 가지든 뭐를 큰 가지를 잘라내게 되면 그때부터 많이 위태위태해가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처음 전지하게 되면은 이 멋대로 자란 수형을 갖다가 정리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거와 같이 큰 가지를 잘라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잘려져 나가는 가지와 잎에 축적된 양도 함께 떨어져 나가게 돼가지고 나무가 입는 손실이 엄청나게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가능한 한 솔잎을 많이 남겨가지고 나무가 스스로 빨리 원기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겠습니다. 키큰 소나무일수록 솔잎을 많이 남겨야 대사작용에 유리하고 아울러 덜 앙상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거대 소나무 전지 위험한 작업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화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